요즘 이탈리아 요리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니 잘 만든 피자에 생파인애플을 넣더라고요. 뭐 좀 긁히긴 하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괜찮지 않을까 마소킴이네.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.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그의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. 누구세요? 어? 형님 어떻게 오셨어? 여기가 네 새 스튜디오야? 에이 근데 어쩐 일로. 어 이거 받아. 아유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고 감사합니다. 왜 그러세요 미친놈아. 에이놈 마소킴. 파인애플 피자는 피자가 아니야. 피자에 대한 모욕이지. 그리고 파인애플에게도 사과해. 최소한 파인애플로 요리를 할 거면 큼직한 새우 팬에 굽고 빼둔 다음 마늘 대파 피망 건새우 넣고 볶다. 밥두 공기 넣고 아무액젓 한 스푼 반 넣고 볶다가 파인애플을 예쁘게 파내고 작게 잘라 새우와 같이 넣고 섞으면 이렇게 근사한 파인애플 볶음밥 뚝딱인데 어떻게 피자를 만들 생각을 해. 그래서 한번 먹어봐 어때. 근데 파인애플 피자가 더 맛있는데요. 나가. 여기 제 스튜디오인데요. 아